박완서 작가의 소설 미망의 일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는요, 원래 불교용으로 덕이 넓어 끝이 없음, 닦고 닦아도 다음이 없는 불법의 근본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와, 이거 어렵다. 자, 침묵이 흐르죠. 진짜 거꾸로 아니야? 거꾸로? 거꾸로? 믿을 수 없는 힘이 화통처럼 솟구쳐서 끌려오는 태나미가 오히려 숨이 차 허덕일 만큼 빨리 달렸다. 뭔가 달린 거예요. 네. 힘은 이렇게 솟구쳤다. 글자 수는 세 글자. 세 글자. 오케이. 정답. 자, 밝은지씨. 힘은... 자, 5초. 아, 저... 시간. 선생님 하세요, 선생님. 다 됐습니다. 아. 타임 오버. 자, 이거 말이죠. 힌트를 좀 드릴게요. 와. 땡땡땡 고맙다. 와. 땡땡땡 고맙다. 아! 땡땡땡 고마워. 아! 어? 아, 나 알아. 땡땡땡 고마워. 이거 아니야? 야. 그래. 형님, 땡땡땡 고맙다. 땡땡땡 힘들었어. 진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LA까지 불러줘서 정말 땡땡땡 고마워. 차표 끊어줘서 땡땡땡. 그래, 아니, 던지세요, 던지세요. 정답. 자, 박은지 씨. 너무나 솟구쳤다? 너무나 솟구쳤다? 너무나! 어, 너무나. 너무해. 아닙니다. 너무나. 아니. 그렇게 던지다 보면 답이 나와요. 던져봐. 아. 오지게? 에헤이. 오지게? 에헤이. 오지게? 에헤이. 오지게? 아닙니다. 오졌다리. 오지게 많더라. 자, 힌트 한자 인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없을 땡, 다 할 땡, 감출 땡. 없을 땡, 다 할 땡, 감출 땡. 정답. 자, 박은지. 아니, 이해가 안 가네. 뭐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아니에요. 아니,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어, 무조건 고마워 이래.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어, 무조건 고마워 이래. 고마워요. 아, 정답. 자, 로영 선생님. 와. 무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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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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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장. 무진장 힘들어. 무진장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버스 날아갔습니다. 예. 자. 내려오시면 되고요. 로데오.